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여기를 떠나야 할 기다. 같이 가줄 기가. 안 되겠어, 얘. 어머일 집에는 왜 가 계십니까? 누구 시어머니 성취리가 편안하게 모실 게 아니가.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쫙 깔렸더래. 성취리도 벌써 알고 안 있나? 예. 그러니 할 수 없다. 내일 새벽에 꼭 나올라. 진 못 갑니다. 혼자서 가시겠어. 그 네 쓸데없는 고집 좀 부리지 말래. 혜순아. 파도 소리가 처음에서 위에 혼자 살겠는 말이다. 내일 새벽에 기다릴 게 꼭 나오거라. 늦었네요. 그 일이 되셔. 괜찮아요. 이제부터 바닷일랑 그만두시오. 어머니 방에 가보시오. 할 말이 있다 갑디다. 그냥 누워 계시오. 모르셨습니까? 언니야. 네 남편 첫째서나 지내고 개갈시키려고 마음먹었다만. 예? 새파란 청산이 어째 혼자 늦겠나. 어머니. 가면 편한 자리가 있을 긴데 니도 짐작이 가는 데가 있을 기라. 나도 지금까지 수조려왔다만 그것처럼 참기 어려운 일도 없대. 일적 떠나는 게 괜찮긴 하지. 아니라 이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 얘. 네, 네 사정 잘한대. 상술 따라가거라. 그만한 사람도 쉽지 않은 기냐. 어머니. 뜨내기가 돼서 끼름치 커다마는 바닷놈이 아닌 게 오히려 잘된다. 훌쩍 이 고장을 떠나가면 안 되겠나. 어머, 이제 너무 이래 살랍니다. 아가야, 성구 아버지가 안 계신데 니를 맞아들였구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나. 네 가서도 서방 잘 모시고 잘 살더래. 어머니 전 안 가예. 전 안 갈랍니다. 가야 한대. 네가 잘 되는 길에 내가 와 맞겠노. 아가서 채비를 채리라.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개가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일.
아버지가 간대.